고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붕괴 스타레일 오늘 나왔죠. 게임을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비방으로 플레이하는 거니까 목소리 깔아가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아직까지 튜토리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열어서 가고 있고요. 캐릭터까지는 일단 남자 여자 고르는 데서 여자로 골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아, 파괴 가능한 물체. 아하. 그리고 반물질 군단이야. 이 비치광이 이거를 이렇게 먼저 때려야 약점을 잡히더라고. 선제여서 놓고 속성 공격. 아, 약점 속 공격을 이긴다. 강인성을 나타냅니다. 아, 강인성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아, 아직 튜토리얼이네요. 그렇죠. 오, 시작하지. 다음에 나는 확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때려줄 거야. 그러면 한 명은 없어지고 두 명 다 없어지죠. 오! 야, 약점 격파 회복. 야, 멋진데? 단일 공격으로 없애고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확장 공격으로 없애자. 이런 잡몹들은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안 된다더니 너도 싸움 꽤 하는구나. 캐릭터는 잘 뽑혔어. 이따가 가운데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서. 으이, 그러고 보니 옷도 우주정거장 제복이 아니잖아. 맞아. 진짜? 됐어, 안 물을게.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 아니, 의심하지 않고 데려다 주고 간다고 했는데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 일반 전리품. 일단은 이쪽으로 갈 수가 있구나. 됐다. 이거는 대시가 그냥 한번 눌러주면 대시고 한번 눌러주면 뭐야. 아, 강인성은 미리 소모할 수 있습니다. 얍. 뭐야, 뒤에서 안 쳐도 약점이 되잖아. 아, 봤습니다. 아, 이 몸이 나서는데 지가 있겠어? 방어를 할 수가 있구나. HP 바깥쪽에 표시됩니다. 아하, 오케이. 확인. 실드량이 먼저 소모합니다. 아하! 그렇군! 저게 실드량이구만. 야, 괜찮은데? 방어. 방어. 너도 방어. 오케이, 그렇지. 시작하지. 그 다음에 확산을 지금 못 쓰니까 때려주고. 아, 반격을 하는구나. 고정돼 있다. 굿.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안식 홈런, 홈런. 야. 캐릭터 보스 캐릭 비슷한 것 같은데 잡몹이라니. 시작하지.
끝! 레벨업! 좋아요. 도달해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면 죽겠지 당연히. 우린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 아 점프. 아 여기 있구나 길이. 그냥 일단은 스토리 진행하자. 튜토리얼부터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럴 줄 알았어. 고장 났어? 아, 내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분명 반물질 군단 척척 박사 단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단항 또 캐릭터 나왔구만. 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얘가 단항이야? 우리보다 빨리 온 거야? 다른 길로 왔어. 맞네. 2층에서 돌아왔더니 아를란도 감시실에 있어. 좀 다쳤는데. 찾았구나. 아를란은 이승 방위과 책임자니까 아마 알겠지. 그럼 아를란을 만나러. 아를란을 만나러 가자. 단항 수렵. 캐릭터를 추가해 주세요. 이거 비슷하다. 저기 그 원신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원신이랑 비슷하네. 이런 거는 원신 시스템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신을 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익숙하게 할 만해. 그럼 얻을 거 좀 얻자. 성옥을 얻을 건 없고. 출석 체크. 아 이거 아이디하고 비번 해야 되는 거네. 잠깐만요. 아이디하고 비번만 잠깐 해놓을게요. 아니다 이건 그냥. 아 우편 바로 수령이 되네. 됐네. 됐다? 투어패스는 또 뭐야? 아하 생일. 생일 고스나리의 생일은 5월 15일 확인. 지원 캐릭터 됐어. 나쁘진 않군. 지금 이쪽으로 못 가니까 오늘은 튜토리얼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겠네요. 아 빙결. 오 그렇군. 이거 단위 공격이잖아. 한번 해보자. 오 멋있어. 아 아깝다. 안 죽네. 고정. 오 빙결 사태 해야지. 이제 단위 공격을 업계 줘야죠. 오 두 대씩 때리네. 턴제 공격이라. 뭐야 왜 죽었어? 이번엔 발목 안 잡았어. 스태미너가 없네. 그냥 달려도 되네. 너희 한패야? 너희 한패야? 응. 우린 다 은하 열차 탑승자야. 헤르타님께서 너희한테 지원 요청하신 건가? 우연의 일치였어. 우연의 일치였어. 헤르타 씨가 부탁했던 유물을 찾아서 협의한 대로 돌려주러 왔는데. 반물질 군단이 왜 너희를 노리는 거야? 반물질 군단이 누굴까? 목표는... 나도 잘 몰라. 근데 군단이 추족이랑 똑같다고 봐야 되나? 아가씨. 정 자책하지 마.
다리와 자주 쓰는 손을 다쳤으니 이곳에서 군... 맞아! 연구원은 거의 다 대피했으니까 지금은 메인 컨트롤 캐빈으로 돌아가 반격을 계획하는 데 급선무야. 그래서 말... 대피 완료 후 군단이 메인 컨트롤 캐빈을 침공한 아스타 아가씨가 날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면... 아마... 마치 세반스... 이렇게 기본 캐릭터인가? 너... 너... 찾았다. 뭘 찾았던 거야? 암흑기 찾았으면 빨리 시작하자. 승강기 권한은 저쪽 콘솔에서 해제할 수 있어. 도대체 튜토리얼로 뭐 하는 걸까? 가자. 가자. 아, 잠깐. 최상층 승... 내 말대로 할게. 우주도 번거롭겠지만 왜 너희야? 몸이 불편해서 집만 될 거야. 방해될까 봐 걱정 안 해도 돼. 승강기 권한은 그래. 나랑 얘 둘이서도 이렇게 왔다고 반문 그래. 질문다는 지금 그 고마워. 가자. 레벨업한 후 캐릭터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캐릭터 화면을 열어서 행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얻는 거구나. 아, 얘는 이렇고. 아, 아니구나. 캐릭터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것도 최고 레벨을 도달. 일단 캐릭터 1회 승급을 해야 됩니다 라고 돼있네요.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최고 레벨. 일단 1회 승급을 해야 되네요. 일단은 지금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경계의 달빛 활성화. 약점. 그렇지, 빈결 좋아. 지켜.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확장 공격. 죽어! 안 죽네. 성가시네. 빈결 상태 해야지. 잘 가라. 무의미하다. 내 차례야. 얘를 공격하자. 그 다음에 시작하지. 달리 공격. 다섯 개 다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야, 아픈데? 이야, 아파. 비켜.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바로 지금이야. 지금 초필세이가 모이긴 모였는데 당장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게 있구나. 청력교는 다쳤어? 이렇게 해야 적을 조금이라도 잡아둘 수 있잖아. 여기에 몹이 또 있네. 성옥. 이번엔 약점 안 떴다. 먼저 발견한 게 틀림없어. 고정. 싸움은 무의미하다. 나 생각보다 방어 얘로. 얌전히 서 있으면 축복을 줄게.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뭐야, 방어를 안 해도 됐잖아. 괜히 겁먹었네. 가죠. 맵을 따라 잘 가면은 이거는 스태미너가 없어서 좋다.
이봐, 이 반짝이. 아니, 광추는 기억의 정원의 기술로. 이 광추는 정. 광추 캐릭터에게 속성을 부여한다. 광추 운명의 길이 같으면 특별한 능력을 획득. 아, 운명의 길도 같이 봐야 되는구나. 광추 화면을 선택하세요. 어, 스킬이 추가가 됩니다. 장착. 아, 장착하고 그걸 할 수가 있는가 보다. 일단은 부실 수 있는 것 좀 부시고. 왠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치, 봐봐. 이 RPG의 기본. RPG의 기본이지. 그냥 열어놨을 리가 없다고. 가자. 길을 만들었나? 떨어지나 이거? 떨어지진 않네. 다행이다. 와, 떨어지진 않네. 승강구에 도착한 건가? 이건 뭐야? 이건 많지는 않네. 아휴, 말을 하면서도 찝찝하잖아. 방망이를 들고 있구나. 주인공이 자세히 보니까. 오. 방금 연출 멋있었어. 야, 보스급. 그치, 보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과사 허와실은 한 끗 차이지. 동천 환화 기나긴 꿈. 오, 멋있는데. 가끔은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얌전히 서 있으면 축복을 줄게. 쉴드 속길로 끝내자고. 버프, 디버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멋있다. 말 좀 봐라. 간지럽지도 않군. 도망가면 안 돼. 굿. 중열 상태 해지. 소녀의 특권이라니. 자, 보스부터 잡아줘야죠. 오, 쉴드가. 오.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야. 선택창으로 보내주마. 멋있는데. 생각보다 꽤. 시작하지. 미쳐야. 비켜.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내 차례야. 와, 얘가 두 번 공격할 수 있잖아. 허시레트 형. 오, 아파. 오. 싸움은 무의미하다. 야, 에너지가 잘 안 다네. 가끔은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왜?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야, 안 죽네. 오우. 규칙을 깨라고 있는 거야.
전투 종료. 보스 별거 아니잖아. 뭐야 또? 이봐, 밀린다 싶으면 패싸움이라고. 괜찮겠어? 야 뭐야 이 기계 뭐야. 응. 가자. 매번 이렇게 조마조마하다니깐. 하지만 돌아왔으니 됐어. 마치 세븐스 다낭 고생했어. 아, 히메코 언니 왜 이제 왔어? 일찍 와서 뭐해? 내일 레일건 한 방이면 다 날아가긴 하겠지만 헤르타 씨가 와서 괜찮아. 그러다 내가 죽으면 어쩌려 그랬어. 네 걱정 마. 상처는 싸매면 그만이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처음 보네. 난 은하열차의 항법사 히메코라고 해. 항법사는 또 뭐야? 열차의 모든 움직임은 다 히메코 언니의 말을 따른다. 오면서 마치 세븐스가 귀찮게 하진 않았어? 매우 귀찮았지. 잘 생각. 그게 내 성격이라고. 이번엔 사고도 안 쳤으니. 묵비권을 행사하지. 묵비권을 행사하지. 쉽게 친해진다더니 너희 이미 꽤 친해 보이네. 가자. 아스타가 널 걱정하고 있어. 체험. 대총 레벨 3. 발사 레이더 추적 정상. 원격 추적 신호 빈도 높음. 정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군단이 곧 10차례 이상의 연속 습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아스타 책임자. 우리 왔어? 무사히 돌아왔구나. 아릴랜도 방금 와서 보강 캐빈 재난이 닥쳤을 때 연구원이야말로 우주정거장의 귀중한 자산이란 걸 깨달았지. 너희 은하열차 탑승자들은 하나같이 솜씨가 출중하던걸? 우주정거장 상황은 어때? 지금도 계속 통제 중이야. 보안 시스템의 손상은 미미하고 침입자는 소수의 핵심 데이터만 바꿨기 때문에 복구하기 쉬워. 진짜 문제는 네, NPC는 진짜 대충 만들었네. 캐릭터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주정거장이 군... 우리가 연구원들하고 이야기 좀 나누러 가볼게. 이럴 땐 다 편지는 많이 보냈는데 묵묵부답이세요. 알지. 괜찮아. 부탁할게요. 워프. 아. 워프를 이래 진행하세요. 별거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스타 나왔네. 사성이네. 그렇구나. 워프 10에는 1600개. 근데 1600개 없어. 도대체 왜 쓰라고 한 거야. 힘했고 체험. 연구원을 위로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길게. 다른 질문. 반물질 군단을 몇 다른 연구원 대부분이 아스타 책임. 그분께 은혜. 연구는 잘. 네. 난 괜찮아. 아스타 책임자 그분께 연구는 잘. 이 풍파가. 획득 아이템. 엠버 합창 화살촉 강 광추 강화. 성옥 하나 얻었고. 조이스틱을 밀어내야. 부탁 좀 할게. 먼저 우리의 사전조 내용이 좀 많은데 준비됐어? 순서가 틀렸어. 조이스틱을 위로 올려 스펙트로그램을 열고 위 오른쪽 아래 위 오른쪽 아래. 완벽. 큰 도움이 돼. 아브라함아 우주 정거장을 찍. 별거 아니잖아. 스태미너가 없어서 좋다.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니까. 턴제니까 따로 그거 필요는 없겠지. 누구니까. 아니 도와봐. 장애물 판별장. 난 이 절망적이고도 아름.
이 얼마나 철학적인 말. 기운 차릴게. 고. 개척 레벨이 5 이렇게 되는 거구나. 체험 시작. 연속의 꿈 청작. 4성이 5성이 있구네. 있네. 솜씨 발휘. 체험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강력한 단위 공격 능력. 적을 선체하는 보너스 1턴. 아 오케이. 오, 쎄, 쎄다. 나 생각보다 꽤 하잖아. 이 몸이 나서는데 지가 있겠어? 그치, 너가 좀 약하니까. 도망가면 안 돼. 야, 쎄. 역시 오성이야, 역시. 야, 멋있다. 아, 성글. 날 만난 걸 보니 전투 시작. 건드리지 마. 얼킴. 도망가면 안 돼. 가끔은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 봐. 필살기 다들 괜찮구만. 나 생각보다 꽤 하잖아. 잘 받아. 안 죽잖아. 야, 5성 캐릭터는 확실히 다르다.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뽑았으면 좋겠다 얘. 좋다. 받았어. 다 받았습니다. 청작 개척 레벨 21 참여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됐고 됐어. 이거는 저기 점프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구나. 맵 따라가야 되는구나. 길 따라. 그게 약간 좀 불편하네요. 아, 자유도가 약간 낮네. 오, 누가 들어온다. 꽤 강한 보스다. 열차를 타고 떠나세요. 전 남을게요. 그래도 우린 가자. 전 남을게요. 서포트 캐빈의 배리어가 이곳은 최대한 빨리. 통신이 끊겼어. 돌아갈까요? 덧붙이자면 저건 종말 괴수로 군단이 천체에 대항하기 위한 병기. 이 우주 선거장은 헤르타 씨가 만들었어. 그래도 종말 괴수는 배리어를 손쉽게 찢을 수 있고 헤르타 씨가 군단은 에이언즈 나누크의 축복을 받았지. 작정하고 왔을 테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 너도 같이 말이야. 그렇군. 그가 이 문제를 그치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이곳은 점검 연구원이 일하는 서포트 캐빈으로 가자. 웰턴 은하 열차의 블랙박스에 우리 행적이 바로바로 기록되고 있거든. 웰트라 지금은 정말 괴수뿐이라 어떻게든 상대할 순 있지만 파멸의 사도까지 온다면
일단 서둘러 이곳을 떠. 가자. 가기 전에 뭐 있나? 캐빈은 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나? 다른 데 없나? 그렇지. 이런 거 얻어야지. 좋아. 빙결. 캐빈 그 전투 중에 아 충전을 쌌습니다. 쟤는 이제 죽었고 속결로 그 다음에 얘로 공격할 수 있는 애를 공격을 시작을 딱 생과 사 허와실은 한 끗 차이지 동천 반화 기나긴 꿈 멋지군 도망칠 수 없어. 오 가세무리 좋아. 이제부터는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이야 멋진데. 그래브의 주인공은 터무니없이 형편이 없구만. 공격이 굿. 이제부터는 널 아주 좋아요. 이번엔 발목 안 레벨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자유도가 약간 낮은 게 아쉽다. 여긴 뚫지를 못하잖아. 여기 적이 오고 있다는 것 같은데 점프가 없구나.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나갈 수가 없어. 오케이 확인. 대신 이제 달리기가 무한으로 돼 있는 거는 좀 마음에 든다. 출구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가? 어떻게 가긴 뛰어서 가야지. 이건 뭐야? 자고 있었던 거야? 도망칠 수 없어. 오 고정됐어. 날 만난 걸 방어 고정이 했네. 너니까 너한테 완전히 서 있으면 축복을 줄게. 이야 아프구만. 가끔은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을 가끔은 진지해져야겠어. 아, 쟤는 빙결이 안 걸리는구나. 준비한 거야. 하나씩 던져. 한번 써보자. 또 때리게.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이네. 인간은 단 한 번도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춘 적이 없어. 야. 나도 포함고. 차 한잔 마시면 와. 애들이 그냥 사나하네. 네 의지로 결말에 도달해봐. 제어 장치. 꽤 괜찮아. 마일리지 헤드. 아 이거는 아직 사용할 수 없구나. 이렇게 뛰어. 저건 족적인가? 이쪽은 지금 못 가잖아. 반물질 공단. 오케이 이해했어. 이거를 작동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안 싸우고 피해갈 수도 있지 않나? 이 종류는? 도망칠 수 없어. 야, 강하다. 와, 진짜 강하다. 없앨 수 있는 애 얼른 없애고. 시작하지. 이번엔 발목 안 잡았어. 왠지 여기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지. 성옥 가자. 왠지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싸울 거야, 도망갈 거야. 이게 그 충전할 수 있는 그게 기회가 따로 있구나. 충동은 금물이야. 좋아, 버프 먹고. 그렇지. 도망칠 수 없어. 야, 가게무리가 장난이 아니다. 호화실은 한 끗 차이지. 동천 반화 기나긴 꿈. 날 만난 걸 보니 운이 다했네. 일단은 뭐 방어는 아예 될 것 같고. 아이고, 아니. 아, 참 눌렀다. 확장을 해가지고 그만이 없애고. 야, 족발로 그냥 고정. 전투란 곧 치밀한 설계지. 야, 에너지 꽤 많이 난다.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비켜,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와, 못 잡았네. 강하다. 방어가 안 되잖아. 아, 그걸 쓰면 안 됐었는데.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아, 젠장. 도망칠 수 없어. 야, 가재물이 좋다. 널 위해 준비.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이네. 인간은 됐다. 와, 마침 딱 충전돼서 다행이다. 물론 나도 포함이고.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안 달잖아. 우와, 에너지 봐봐, 엄청 많이 나네. 싸움은 무의미하다. 야, 진짜 세게. 장난 아니다. 운이 다 했네. 아, 이런. 가끔은 진지해서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야, 얘는 지금 기절하겠는데? 잡았고. 제대로 손 좀 봐야겠네. 와, 죽겠다. 아이고, 미안하다. 와, 레벨업을 먼저 시켰어야 했나 보다. 에너지가 잘 안 든다. 야, 이렇게. 큰일 났다. 도망은 못 가나? 이건 뭐야? 후퇴. 일단 후퇴. 작전상 후퇴. 와, 후퇴할 수 있구나. 야, 일단 레벨업 후퇴해야겠다. 그러면은 저 어딨어? 일단 주인공 레벨업부터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레벨 10 정도 됐고, 아까 얘는 체험이잖아. 체험이니까 레벨업을 못 시키고. 뭐야 얘 내가 뽑았었구나. 아스타 그러면은 아 강화도 시킬 수 있네. 됐어 강화. 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는 아직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장착. 그 다음에 장착. 그렇구나.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이게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맞추지? 파티 편성 있다. 됐다. 단항. 단항이 약간 좀 약하니까 얘로 바꾸자. 파티 가입. 됐어. 이런 식으로 하자. 해서 다시 붙어보자. 이제 죽었어. 씨. 아까 전이랑 다르다. 아 랜덤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방어를 얘 너로 하자. 이 몸이 나서는데 지가 있겠어? 일단 레벨업을 했으니까 이번엔 강할 거야. 확산 때려. 그렇지. 아까 좀 더 강하군. 아 안 죽네. 방어, 방어하게 잘했어. 야, 아까 전처럼 당하진 않는다. 제대로 손 좀 봐야겠네. 오는 사람 남았지. 너희 초대한 기억 없어? 비키라고? 단위 공격은 좀 약하구만. 너한테 지금 집중이 돼 있으니까 실드를 해놓고 확산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너 바로 쓰고. 가끔은 진지해져야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야 아파. 아프지만 아까 전처럼 그렇게 아프진 않다. 막 팔의 종격. 오 나 방어해서 다행이다. 그래도 하나씩 덤벼. 얘가 이게 좀 약하네. 됐어 잡았고 이제 얘만 잡으면 돼. 아 오. 야, 근데 연출은 좋다. 나도 포함이고. 에너지가 잘 안 다네. 오, 잠깐 위험해. 너 위험해. 방어. 넌 방어야. 에너지 채운 애도 있겠지, 그러면? 예의를 모르는 손님이네. 에이? 시작하지. 시작하지. 방어하게 잘했다. 또 세게.
가라.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이번엔 잡자. 그렇지. 확산. 날 만난 걸 보니 운이 다했네. 얌전히 서 있으면 축복을 줄게. 너희 초대한 기억 없어? 바운스. 별의 축복을 받아라. 단일 공격. 그렇지. 도망칠 수 없어. 갈세몰이 좋아. 아까 전에 못 이겼지만 지금 이길 수 있다. 이제부터는 널 위해 중 하나씩 덤벼. 내 차례야. 모든 건 별의 선택이야. 별의 신비를 갈망하는 열쇠. 개척자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어라. 에너지 채우는 건가? 가속이네. 나쁘지 않구만. 오, 아팠어. 도망가면 안 돼. 속전속결로 끝내자. 확산. 맛 좀 봐라. 안 죽니? 죽어대. 지금 방어가 저 정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시작하지. 잡아. 와, 기절했네.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났어. 끝났어. 가자. 아까 못 잡았지만 지금 잡는다. 인간은 단 한 번도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춘 적이 없어. 물론 나도 포함고. 아, 멋있게 잡고 싶었는데 이걸로 잡게 되다니. 뭐야, 이걸로 못 잡잖아.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끝. 전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 채우는 거 있었던 거. 오케이. 됐어. 다음에 나는 이걸 원했지. 그 성옥 얻었고요. 이거는 파괴를 못 하는구나. 이것도 파괴를 못 하고. 좋아요. 자유도가 낮으니까 그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대충은 알겠네요. 조금만 더 버텨. 아, 이거 회복이구나. 고정. 깨라고 있는 거야. 확산.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 버려. 그렇지. 무서워하지 마. 별의 축복을 받아라. 랜덤. 방어. 지금. 그렇지. 이 몸이 나서는데 지혜가 있겠어? 이제 좀 할 만하네요. 시작하지. 제대로 손 좀 봐야겠네. 두 대, 좋아요. 도망가면 안 돼. 가끔은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기본 캐릭터도 나쁘진 않네요. 도망칠 수 없어. 갈색물이 끝났네. 자, 레벨 5로 올랐고요. 야, 우아하게 달리는 것 치고는 굉장히 강력하다.
아 이번엔 내가 먼저 발견을 당해가지고 저거 때려도 약점은 안 잡히네. 고정. 오케이. 정말 예의를 모르는 손님이네. 바운스. 행운에는 누구려나? 얌전히 서 있으면 축복을 줄게.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속전속결로 가보지. 맞지 좀 하라. 또 때리게. 됐어. 잡았고 한 마리씩 잡아가자. 도망가면 안 돼. 약하잖아. 시작하지. 굿. 됐어. 도망칠 수 없어. 가세모리. 어, 굉장히 강하다 가세모리가. 굿. 하나씩 던져. 이제 끝. 뭐야 전투 또 있잖아. 그래 내가 얘도 가리길 잘했지. 바운스. 별의 축복을 받아라. 방어. 일단 너 방어 시키고. 나서는데 지가 있겠어? 바로 뛰자. 뛰자.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이네. 인간은 단 한 번도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물론 나도 포함이고. 모든 건 별의 선택이야. 별의 신비를 갈망하는 열쇠. 가속을 가속 얘는 가속이네. 굿. 가끔은 진지해져야겠.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끝. 키를 잘 쓰면 이런 식으로 쉽게 깰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깐만. 그나저나 상자 같은 거 없을려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왠지 상자 같은.. 그치 없을 리가 없지. 그냥 바로 갔으면 손해볼 뻔했네. 이것도 개척의 성과야. 이쪽에는 없을 거고 더는 없겠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뒤져보고 없으면은 바로 진행. 야 왜 이렇게 멀냐? 플랫폼이 보여. 오 예. 오 예. 열차가 아직 안 왔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시력이 좋으니까 먼저. 이제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그렇지. 그렇지. 그냥 갔으면은 또 손해 볼 뻔했구만. 달려. 달리는 거야. 잠깐 마치 잡았어. 용이다. 얘는 지금 우리 레벨로 잡을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정말로 쫓아왔네. 내려와. 잡히겠다. 야 그냥 한번 쓸고 가면은 얘네 그냥 죽는데 용이 되게 굉장히 친절하네. 앞에다 세워서 싸울 생각을 하고. 야 에너지가 상당히 약하다. 데미지가 조심해야겠어. 아 손을 때릴 수가 있구나. 방어 일단은 너. 얌전히 서 있으면 축복을 줄게.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와 지금 뽑기 됐네. 무기도 갈 수 있나 보다 나중에는.
좋다. 됐고. 가세모리 좋아. 가세모리 좋아. 오 잠깐. 네! 야 다행이다. 야 저렇게 공격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깨지가 않네. 뭐야 굉장히 깬 줄 알았더니만 그렇게 깨지 않잖아. 그냥 잡몹이었잖아. 날 만난 걸 보니 운이 다했네. 가끔은 진지해져야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손 하나 없애고. 아이고 가운데 얘를 없애면 안되는데. 아 젠장 손을 없애야 했는데. 아니 괜찮다 증폭만 했네. 됐다. 아니다. 아니네. 야 그래도 방어를 미리 방어를 해놨다. 다행이다. 뭐야 너희 초대한 기억 없어? 바운스. 별의 축복을 받아라. 잘 받아. 끝났네. 네 차례야. 뭐야 생각 외로 벌레잖아. 어 뭐 아니네. 행운에는 누구려나? 생각 외로 벌레네. 그래 마지막에 화려하게 가라. 뭐야 벌레인 줄 알았는데 벌레가 아니잖아. 일단 너 공격해. 심판의 날 끝났네. 모든 건 별의 선택 별의 신비를 갈망하는 열쇠. 개척자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어라. 자 가속. 그렇지 시작하지. 시작하지. 전투란 곧 치밀한 설계지. 오는 사람은 안 맞지. 그렇지. 도망칠 수 없어. 가세물이 좋아. 별의 축복을 받아라. 도망칠 수 없어. 가세물이 아주 좋아.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맛 좀 봐라. 아 안 되는데 이제. 엔진 부스트. 야 큰일났는데? 지겠는데? 아 큰일났다. 우와 다행이다. 에너지가 그나마 구대기라서 다행이다. 됐어. 정말 예의를 모르는 승리. 행운에는 누구려나? 잘 봐도 가끔은 진지해서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당. 전투 종료 끝. 죽는 줄 알았네. 그냥 벌레였던 걸로. 뭐야 되게 멋있게 막았잖아. 움직일 시간이야. 움직일 시간이야. 도대체 이게 종착지로가 누구야? 경관에 도달해봐.
오, 멋있는데? 폭주를 막았군. 이제 괜찮아. 다른 곳에서 얘기하지. 다른 곳에서 얘기하지. 멋지군. 안경잡이 삼촌? 이곳은 우주 정거장. 이봐. 언제 나도 목소리가 나오네. 잘했어. 기절만 안 했다면 더. 우리가 이긴 거야? 네가 괜찮아졌으면 일어나봐. 아참, 일단 비콘을 교환하자. 길을 잃거나. 굿! 한계 미시지를 수신했습니다. 아이고, 뭔가 여자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없지만. 자, 획득 아이템, 파멸의 그림자. 성은 능력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비슷하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과연 고시나리는 더욱더 플레이를 많이 해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과연 캐릭터 성장은 가능할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고바. Thank you.